상주 사가집 서거정 15세기고요. 원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거는 조리법이나 뭐 조리기기가 아닌 문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읽고 병든 회포를 씻어 버리지 못해 좋은 명절 만날 때마다 생각이 아득해지네. 노란 국화는 오늘도 전일과 똑같건만 나의 백발은 금년이 건양과 다르구나. 상주는 향기로우니 실컷 취해야겠지만 수유 낭은 있으나 뉘에게 전한단 말인가. 내일 아침엔 중국 일놀이를 하려고 보니 오늘에 취한 두목의 풍류가 다시 생각나네. 이렇게 해서 사가집에 나와 있는 상주에 대한 내용입니다.